2015년 여름 6월과 7월 시골 사진으로 보는 일상 추억하기입니다. 119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말벌집을 발견했거든요. 일단 살충제를 뿌려서 말벌을 기절시키고 그리고 다시 가서 말벌집을 수거하셨습니다. 비닐에 담았습니다. 임무를 다 완성하시고 떠나셨네요. 프렌치 불독 빌리가 더위를 피해서 쉬는 중입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풀에 가면은 막 누워서 저렇게 있는데 나중에 개풀 뜯어먹는 우리 빌리가 저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웠던 2015년 여름. A quick break with a cup of cold coffee. 오빠의 도움으로 실내에 만든 샤워 시설입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젊었던 2015년의 모습이네요. 시골 생활의 필수품 방충 모기장 모자입니다. 여름을 나눈 모자들의 집합. 꽤 많은 모자들이 걸려 있네요. I'm obsessed with pictures. 사진에 빠진 저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진에 빠져 있긴 합니다. 워터파이프의 수도관에 감싸주고 있습니다. 시골의 필수 작업인 당금주와 효소통들입니다. 개복숭아, 오디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셀카는 필수입니다. 비비언 마이어가 생각나네요. 사다리 놓고 오디를 따고 있습니다. 피킹 멀베리스, 망초밭. 이 망초밭을 매해마다 손으로 닦기 때문에 손이 관절염이 생긴 것 같아요. 오디 멀베리들입니다. 이 멀베리들은 잼을 해서 먹기도 하고 당금주도 했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연못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땅을 팠네요. 엉겅퀴. 연못 작업을 하는 남편입니다. 정말 땅을 굉장히 많이 팠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연못을 다시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상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는 무궁화 차를 자주 마셨던 때입니다. 여름날 2015년도 하늘의 구름이네요. 히비스커스 차. 빨간색이 참 예쁘네요. 간식으로는 삶은 계란을 시골에서 자주 먹었습니다. 살구. Apricots. 살구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렇게 연못을 해놓고서는 그냥 안 만들었습니다. 백도라지. 이 당시에는 좀 어린 천방지축 호기심 많은 빌리였습니다. 간식으로 아주 맛있게 통통하게 보이는 참외 하나 있습니다. 풀밭에서 놀다가 물을 먹고 있는 우리 빌리. 이때부터 풀을 먹기 시작한 빌리. 풀을 보는 눈빛이 초롱초롱하네요. 이 체리아이는 수술을 해줬긴 한데 다시 체리아이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하늘이 해가 떴다 안 떴다 하는 날이었군요. 우리 빌리. 사람의 눈을 닮은 나무 모습을 포착해봤습니다. 원추리인가? 나리꽃인가? 그날은 흐렸다 개었다 했던 날씨였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는 지금은 이사갔지만 구선생님네 루드베키아입니다. 들깨밭. 이때 강아지 풀에 굉장히 호기심을 보이는 우리 빌리. 눈이
초롱초롱, 드디어 강아지풀을 먹으려고 하네요. 항상 귀염둥이 우리 빌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